안녕하세요. 천지도원 재석공입니다. 네,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. 2003년 9월 1일 여성분이고요. N씨입니다. 이 사람도 연예인이네요. 배우상이라고 해요. 배우상.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. 얼굴이 배우상이다라는 말 하잖아요. 얼굴도 이쁘대. 키도 크고 느신하다고 난 나와. 나오는데 배우상에 좀 더 가깝다고 나오는 거죠. 근데 직업이 배우다 그게 아니라 타고난 그런 이미지나 풍기는 기운, 아우라가 배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나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그다지 이렇게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, 느끼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배우로 좀 전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분이 한 25살이나 26살 정도 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배우로 슬슬 전향을 하려고 시작을 하실 거라고 해요.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꽤나 인지도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나와요. 인기가 이렇게 뭐 없거나 뭐 하락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 오히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기운이 상승을 하고 인지도나 운기가 상승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이분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와요.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긴 하시거든요.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이분은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입니다. 누군지 아세요? 저 들어봤어요. 정확하게 몰라. 사진 보여드릴게요. 네. 이쁘다. 지금은 아이돌이잖아요. 근데 난 자꾸 내 입에서는 배우라는 말이 나와. 지금은 딱히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25, 26살 정도 되면 본인이 스스로 좀 이렇게 할 것 같아. 왜냐면은 이 아이브라는 그룹이 한 7년? 8년 정도 하면은 좀 이렇게 흩어지는 걸로 보여요. 각자가 서로 이렇게 갈 길을 가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분은 연기 쪽으로 뭔가 좀 새로운 길문, 새로운 그런 거를 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. 이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상승하는 거로 보여. 기운 자체가. 지금도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는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세요. 그러면 혹시 앞으로 구설수는요? 있다고는 해요.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오랫동안 갈 걸로 보이진 않고 그냥 구설이 생겨도 잠시 잠깐 좀 그랬다 다더라 저랬다더라 하고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.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큰 구설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 지금도 딱히 큰 구설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. 근데 한 내년 연말 내후년 초 정도 되시면 그때는 한번 구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잘 지나갈 거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. 남자만 조심하면 된다는데 건강적인 부분은 어떨까요? 건강은 저는 조금 어두워 보여요. 타고나기를 엄청 튼튼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무기력한 기운이 많아 보여요. 이 사람을 보면. 그리고 약간의 우울감도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. 그래서 좀 건강운이 저는 안 좋다고 나옵니다. 생각이 좀 많네 이 사람이. 이 사람은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삶. 삶에 대한 고민. 고민이요? 응.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직업은 맞거든요. 맞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한 번씩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.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생각이 많아 보이거든요. 항상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사람이. 그래서 조금 배우가 하고 싶은 것도 있다고 나와요.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끼가 되게 많거든요. 끼가 되게 많은데 아이돌만으로서는 이거를 뭔가 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예능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이돌로도 물론 더 잘 되긴 할 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배우로 가야지 더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. 그래도 본인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